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몬터스입니다. 최근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뭐 비판 섞인 의견들, 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 또 성원의 메시지들 여러 가지를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저희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그런 의견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시승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국민차죠. 폭스바겐의 중형 SUV,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모델로 볼 수 있는 티구안 가져왔습니다. 자, 티구안 하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차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차로도 유명한데, 풀체인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 티구안은 어떤 매력을 숨기고 있을지, 그리고 과연 단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구안의 매력 첫 번째,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전 모델 티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좀 동그란 매력에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풀체인지 된 모델은 직선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련미가 조금 강조된 조금 현대적인 디자인, 도시화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뒤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앞부분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그런 폭스바겐의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장 세련되게 특징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뒷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요즘에 폭스바겐 나오는 모델 보면 그렇죠. 이렇게 헤드라인 쭉 가다가 살짝 눈꼬리가 처진 그런 후미등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엉덩이 부분에 요 메탈 처리를 해서 포인트를 한번 줬고요. 역시나 여기도 라이트가 하나하나 더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쓴 듯 하지만 톤이 이렇게 다 달라요. 색깔이 옅은 그레이, 쥐색, 그리고 메탈, 흰색, 뭐 이렇게 네 개로 나뉘면서 단조로울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세련되게 처리를 하면서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깔끔하지만 세련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이제 옆면으로 좀 가볼 텐데요. 옆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쫙 봤을 때 직선이 강조된 그런 옆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래쪽도 이제 투톤 처리가 됐습니다.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거는 휠이에요. 지난번에는 휠이 좀 심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검정색 크롬, 요즘에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많이 쓰네요. 검정색,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탈색, 두 가지를 투톤을 같이 써서 휠도 굉장히 젊은 층한테, 특히나 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40대 좀 젊은 아빠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런 아빠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라이트 하나 넣어줬네요. 이런 것도 디테일적인 센스죠.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적게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직선을 강조하는, 또 한 번 직선을 강조해서 그릴이랑 헤드라이트가 붙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가 일직선으로 그릴까지 쫙 붙어서 조금 더 앞쪽이 커 보이는, 앞트임했다 그러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도 메쉬 그릴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스포티함을 굉장히 많이 이전 모델보다 강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두 번째 티구안의 매력, 바로 가성비입니다. 너 티구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젊은 아빠들 다 100이면 100 다 가성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이 사이즈,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이 차가 유일합니다. 특히나 외제차라는 프리미엄을 더하면 그렇죠. 4,100만원에서 이제 4,400만원, 요거는 이제 4,400만원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뭐 이전 티구안에서 빠졌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됐어요. 특히나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건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만 들어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버튼, 열선 핸들 시트에다가 열선 시트입니다. 요게 들어가서 굉장히 좋고, 원래 티구안 이전 모델에서는 이런 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좋고, 또 안전 편의사항이 대거 적용이 됐어요.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트래픽 잼 어시스트, 전방 긴급 사이드 어시스트, 뭐 다중 충돌 브레이킹, 웬만한 뭐 BMW 벤츠급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거죠. 4,400만 원대 외제차에다가 요 정도 옵션 들어간 차량,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도 이제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서 또 대댓글로 이렇게 거기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감성 그리고 요 정도 옵션 들어가는 차량 흔치 않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DSG 이거 7단 DSG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요것도 사실은 고급 옵션인데 기본으로 이제 딸려오게 됩니다. 시트의 전체적인 착좌감은요 굉장히 편안해요. 사실 이전 티구안은 살짝 투박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련된 풀체인지 돼서 나온 티구안은 달릴 때 경쾌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패밀리 SUV, 패밀리 중형 SUV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그런 감성을 제가 받게 됩니다. 자, 뒷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제 키가 185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좀 남습니다. 앞자리를 여성 한 명이 탈 수 있을 정도로 당겼고요. 성인인 남성인 제가 앉았을 때도 충분한 공감이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리 공간은 많이 남습니다. 애기들 타기에는 충분해요. 머리도 많이 남고요. 편하기도 편하고. 자,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트렁크 공간 봐야겠죠. SUV의 가성비는 바로 트렁크 공간 아니겠습니까? 자,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50리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뒤에 2열을 접으면 거기에 1000리터가 추가됩니다. 1650리터의 엄청난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중형 SUV 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인 거죠. 높이도 이게 충분해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이거 전동이에요. 이런 옵션 정말 좋아요. 4,400만원짜리 해외 외제차 SUV에 전동 트렁크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넉넉한 공간을 제시한다. 가성비로는 사실 깔 게 없어요. 아까 그런 좀 디테일 빼고. 어쨌든 가성비로는 정말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티구안입니다. 네, 이제 단점도 찾아봐야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단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완전히 가성비인데 가성비로도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차도 잘 나가고 뭐 디자인도 예쁘게 빠졌고 사실 그렇게 깔 게 없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근데 굳이 제가 단점을 찾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테온을 차를 리뷰해서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요 올드한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깠습니다. 이게 지금 십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요 뭐랄까요, 배열, 컨셉, 문구, 그리고 서체, 프레임 전체가 다 너무 올드해요. 솔직히 요즘에 벤츠 보고 뭐 BMW 보고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제 대학교 1학년 때 첫 여자친구가 탔던 차 골프랑 똑같은 배열에 똑같은 그런 디자인의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사실 그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깔끔함과 이제 심플함을 유지하는 그런 차량한테 뭐 그런 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좀 세련됨을 원하는 거는 뭐 밖에 디자인 세련된 만큼 안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부장님, 저희가 오늘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아까 차 소개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졌고 디자인도 세련되졌고 주행하는 것도 경쾌하고 옵션도 풍부하고 4,400만원대 차량에서는 정말 가성비 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공교롭게도 2015년 9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봄에 5월에 이 티구안을 탔었는데 그때 모델하고 지금 모델 1세대 2세대와 비교를 하면 뭐 상전 100회 수준이랄까?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주행 질감이나 뭐 토크, 마력수 요런 부분은 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런 부분 경쾌하게 치고 가고 괜찮아요? 네, 지금 이 2.0 디젤이
뭐한 150마력, 최고 출력이 150마력도 나오고 최대 토크가 34kg가 조금 넘는데 네. 이 정도 힘에 9.9초대의 그 제로백이면 아 폭스바겐의 그 디젤 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4,100만원에서 4,400만원. 네, 4,000 지금 프리미엄 트림이 4,100만원 조금 넘고 네, 저희가 타고 있는 게 프레스티지 4,400 조금 넘는데 네. 뭐 매달 완성차 업체들이 실시하는 그 판매 조건과 네. 그 다음에 할부 금융 등을 이용하면 네. 3,800만원 중후반에서 네.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서 뭐 30, 40대 가족 중심의 운전자들한테는 충분히 호소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국산 차 산타페랑 소렌토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산타페, 소렌토 뭐 최고 트림이 3,000만원대 중후반부터 뭐 4,000만원대 초반이니까 뭐 국산 차하고 견주어도 충분한 가격 경쟁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가성비로 중무장한 티구안 진짜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 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30, 40대 우리나라의 30, 40대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도로에 많이 안 돌아다녀요. 네 요즘 작년 폭스바겐이 한국 재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티구안 단일 팀으로 만 대 이상을 팔면서 단숨에 업계 4위로 시고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 저력 있는 차가 티구안이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티구안이 지난달 중순에 출시됐거든요. 네. 그동안 올해 들어서는 신차가 없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판매가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이 티구안 상반기 아테온 또 아테온도 실질적으로 판매는 최근부터 재판매가 실시됐거든요. 네, 네, 네. 이 두 모델 정도면 올해 4분기에 충분히 이 기본 바탕 성장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완판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제 입에서 네. 깔 게 없다는 말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뭐라도 트집을 잡아서 네. 까는데 아 이건 정말 가성비로 괜찮습니다. 경쟁력 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빨아주니까 이거 좀 약간 홍보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진짜 괜찮아요. 참. 근데 기존에 글로벌 이코노미 시승을 하면서 그랬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차가 맞아요. 좋고 또 운전자들한테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승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짚었던 그 세밀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살짝만 다듬어주면 정말 이 대중차로서 명차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럼 별점 듭니다. 몇 점이요? 별점 저는 4.8개 주겠습니다. 4.8개가 어딨어요? 5개면 4.5개면 4.5개지. 4.5개. 4.5개. 왜 0.5에 빠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백의 미? 예,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약간만 손질을 했으면 전 그건 가격으로 완전 상쇄됩니다. 그런 부분만 했다면 정말 별 5개 중에 별 7개, 8개 받아도 뭐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부장님?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고객들이 솔직히 눈높이가 높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수입차 업체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이 테스트 베드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고객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5개. 오 5개 진짜 받기 힘든데 정말 정말 진짜 디테일에서 조금 떨어지는 감성품질 좀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분명히 가격으로, 있는데 가격으로 상쇄한다. 가격으로 상쇄할 수 있고 그리고 예. 다른 옵션들 다른 디자인적인 그렇죠. 측면들 감성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죠. 아 이거 5개가 부족하죠. 앞으로도 있을까 싶은데 5개 주겠습니다. 훌륭한 차입니다. 네, 훌륭한 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폭스바겐 티구안 풀체인지된 모델을 뜯어봤습니다. 공간, 옵션, 성능, 가격, 디자인, 5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정말 깔대를 찾기가 힘든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베스트셀링인 모델만큼 폭스바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광고 같은데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볼 수 있고 30, 40대들 젊은 아빠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폭스바겐 매장을 가보셔서 실제로 주행 진감이 어떤지 그 부분도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